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즐기지 못하는 현실, VR 스포츠 게임을 체험을 하기 위해서 경산 실내체육관 앞으로 왔습니다. 경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VR 체험존에 제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저 게임하러 왔는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경산 VR 체험존이고요. 체험하러 오셨으니까 체험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체험하러 왔는데요. 네. 여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 경산 VR 체험존은 모든 체험존이 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편하게 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이게 혹시 어떤 게임들이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총 컨텐츠는 한 6개 정도가 되고요. 이번 VR 롤러코스터부터 7번 방에 있는 모든 스포츠까지 6가지 정도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6번 장생포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4분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와도 굉장히 좋겠네요. 예, 가족끼리 오셔서 체험하시면 아마 한번 즐겁게 체험하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어 있어서 지금은 운영을 못하고요. 1단계로 격하가 되면 그때부터 바로 운영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혹시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운영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이 될 거고요. 그 야간 개장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원래 저희가 야간 개장을 하진 않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 단위로 많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또 야간 개장으로서 저희가 운영을 또 진행을 합니다. 혹시 야간 개장 때는 특별히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주간에는 그냥 체험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 개장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게임 대회를 매주마다 게임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상품도 있고 하니까 많이 오셔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게임을 한번 하러 가볼까요? 게임하러 가기 전에 네. 오시면 노란 조끼를 입은 저희 운영진들이 있습니다. 꼭 노란 조끼를 찾으셔서 얘기를 하시면 체험할 수 있게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노란 조끼 예. 기억해야 됩니다. 예. 자, 이쪽으로 한번 오시죠.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방역을 해야 되니까 상황하고 선수도 없죠. 네, 알겠습니다. 우와, 이거 굉장히 많네요, 뭐가. 지금 하게 되는 게임이 어떤 게임인가요? 롤러코스터라는 게임이고요. 일단 굉장히 신기합니다. 느낌이 마인크래프트 같은 느낌이네, 마인크래프트. 자, 드래곤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나 마음이 편합니다, 굉장히. 여행을 떠나는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네요.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석조 열애좌상. 경산시에 있는 보물 같은 거를 보는 건가 봐요. 근데 풍경 진짜 좋습니다. 자, 저 위에 뭐 하나 더 있네요.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이라고 뜹니다. 좋아요. 이건 또 뭐야? 경산향교. 갑자기 더 빠르게 가냐, 이만아. 입만. 방법지 입만 너무 제멋대로. 자, 좋습니다. 자. 한성사 대웅전.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계신 거죠? 끝났습니다. 이게 더 재밌네요. 안녕하십니까. 살살이야, 살살. 아저씨, 오지마. 끝난 건가요?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경산시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경상시 VR 체험존에 제가 한번 체험을 한번 진행해봤는데 굉장히 언빌리버블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저는 롤러코스터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이렇게 이제 몸까지 움직이면서 막 복싱도 하고 농구도 하고 뭐 스포츠도 즐기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VR 체험을 한번 진행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오셔서 체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게임 크리에이터 지근이었습니다.